내일장 미리 보기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을 좀 미리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말씀을 뭐 드렸지만 오늘 밤에 이제 CPI 나오고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뭐 CP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3.1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네. 네,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3.1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낮다라고 지금 생각은 안 들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3.1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존에 예상했었던 뭐 두 번이냐 아니면 세 번이냐 뭐 이런 의견이 나눠진 어떤 모멘텀이라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7월 FOMC 때 금리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, 지금 이제 9월 달이나 11월 달에 둘 중에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3.1% 나왔을 때 두 번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한 어떤 증시의 호재 부분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네. 다만 이제 그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이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가 예전만큼의 그런 좀 상관계수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그 뭐 삼성전자, 뭐 그리고 LG전자, LG엔 솔루션 뭐 실적 발표했듯이 이 종목 간의 어떤 대표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좀 그 부분을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여러 가지 그 지난주에도 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뭐 GS건설 쪽도 그렇고, 네.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은 시장에 좀 많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호재나 악재가 뭐 특별하게 존재한다는 것보다도 지금은 약간의 좀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지금 순매도 오늘도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, 네. 역시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시장 결국에는 또 CPI를 확인은 해봐야겠지만, 뭐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게 또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, 결국에 실적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, 뭐 오늘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보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어쨌든 큰 기업들만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조금 더 눌리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네요.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좀 공략해볼 만한 업종, 섹터 어떤 걸 볼까요? 조선 업종을 좀 봐야 되는지 않나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뭐 조선 업종이 뭐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업황 자체가 다른 업황 대비해서 우수하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에 그 이연됐었던 이런 수주나 이런 물량이 지금 차곡차곡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내주고 그렇죠.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조선 3사, 뭐 하나 오션도 그렇고 이 기업들에 대한 흑자의 그 기대감이 특히 하반기 때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은 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도 뭐 하나 오션도 원래는 한 내년 정도 흑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연초에 좀 생각이었는데 네. 이 시기가 지금 올해 하반기 때로 빨리 좀 당겨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조선 업종이 저는 이 자동차 업종과 같이 이번 3분기 때는 어떤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 하나 오션도 그렇고 뭐 LNG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친환경,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이 조선 쪽으로의 그 수주 비중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그 영업이익에 대한 뭐 기대감은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빨리 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결국에 또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 말씀해 주신
자동차와 조선인데 조선주들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 삼성중공업도 8%가 넘게 또 올랐는데 과연 이런 추세를 실적 발표하고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시장 시작할 때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선 업종 중에서는 역시 뭐 저는 탑픽은 이제 삼성중공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이 피팅, 이런 그 피팅 쪽에서의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 성광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이제 강원 에너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강원 에너지 뭐 최근에 뭐 시간에도 그렇고, 시간에서도 뭐 주가가 좀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, 실제로 장중에는 큰 폭의 변화가 많이 없어요.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강원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제 시간에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뭐 플랜트, 그러니까 이 플랜트 쪽에서의 기자재 업체였거든요. 뭐 증발기나 환경에너지 설비, 또 화공 설비 이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금 이제 강원에너지가 여러 그 2차 전지,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, 그만큼 이제 강원에너지가 이 사업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다른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체질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그다음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뭐 폴란드도 뭐 방문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고 있거든요.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강원 에너지의 이 본업에 대한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그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, 여기에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솔루션 사업이 플러스 알파로 이 실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원자력 또 이제 2차 전지 여러 가지 섹터와 많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차 전지 뭐 셀 뭐 전국 공정의 믹싱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설계부터 뭐 시운전까지 그러니까 토탈 솔루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원에너지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은 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도 지금 많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이 강원에너지의 자회사죠. 이 강원이 솔루션의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사업 부분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. 이 특히 이제 수산화 리튬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이 무수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에서의 이 강원이 솔루션의 그 기술력과 이런 시장성은 증권사에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이 강원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좀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강원에너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지금 이제 27,000원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충분히 지금 무리가 없는 어떤 이 뭐 차익 실현이나 이렇게 노출이 리스크가 많이 없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이 3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, 뭐 3만 원을 넘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, 그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리튬 가격에 의한 지금 이 강원에너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. 뭐 그렇을 때는 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, 손절가는 25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강원에너지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시장에서 이제 실적 시즌,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, 2차 전지, 그리고 조선, 자동차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에 부합하는 숫자들을 확인하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내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그중에서 일단 강원에너지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 장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좋은 정보와 좋은 또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